엄마 퇴근 안 해? 어, 월말이잖아. 건물 월세하고 세금 결산하고 가야지. 내가 할게. 들어가 쉬어. 그래, 우혁이한테 맡겨. 아유, 아니야. 아니, 머리가 복잡해서 이런 거라도 해야겠어. 니들은 집에 가. 그럼 기다렸다 같이 갈게. 아유, 아니야. 저 오래 걸릴 것 같아. 그 집에 가서 내가 전화하면 데리러 와. 아이, 그래도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가. 우혁아, 엄마 생각할 것도 있고 해서 혼자 좀 있고 싶어서 그래. 네 엄마 고집을 누가 꺾냐. 가자, 우혁아. 엄마 그럼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. 그래. 왜 이렇게 불안하지? 다음 주에 있을 TV 정책 토론 준비 때문에 야근이야. 빛나랑 먼저 밥 먹어. 또 야근이야? 아, 참. 아니 왜 맨날 야근이야? 아, 난 당신 요즘 너무 기운이 없는 것 같아서 당신 좋아하는 반찬이 잔뜩 만들어놨는데. 알았어. 아이고 참. 야근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음식만 잔뜩 해놨는데 이거 어떡해? 여보세요? 준이야, 나 양희창이다. 양희창이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? 어떡하지? 우혁이 존재에 대해 알았나? 양희창도 우혁이 존재를 알면 안 되지만 우혁이도 양희창 존재를 알면 안 돼. 우혁이한테 아빠는 태어날 때부터 없었던 거야. 아, 이런. 지금 고객님이 전화를 받죠. 정준이 도망친다고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. 김부장아 빨리 들어와. 정준이 아까 조사한 그 여자 내 앞에 당장 데리고 와. 지금요? 어디 계시는데요? 아, 네, 제가 찾아서 모시고 오겠습니다. 정우혁이 내 아들인지 아닌지 알아야겠어.